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빼놓은 병력들을 돈바스 전선으로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병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병력들이 전부 헤르손에서 빼내온 병력들입니다. 특히나 마리우폴 지역에서는 1만에서 1만 5천의 병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는 동원 부대가 훈련을 마치고 투입을 기다리고 있어서 몇 주 안에 추가 동원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고 루안스크주에서의 방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러시아와 이란이 러시아 영토에서 이란산 드론을 제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란 드론을 더 빨리 생산하고 더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이란산 드론을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란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이란산 드론은 70%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란산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도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드론에 대한 대가로 이란 어떤 곳을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드론이 투입되고 있어서 꽤나 큰 대가를 이란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감자 수는 2022년 1월 이후 6.5%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그너 그룹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모집을 실시했는데 이때 2만 3천 명의 수감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포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수감자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 전역에서 반격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지점과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족족 격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11월 19일에 꽤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주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동쪽의 빌로우리부카와 젤레노필리아 등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이어나갔으며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 마유르스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11월 13일에 마유르스크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500여 명이 마유르스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헤르손 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격전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가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집결지와 무기고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자포리자 전선 근처로 병력을 집결 중인데요. 이는 멜리토폴을 탈환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멜리토폴에서는 활발한 레지스탕스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탕스와 협력해 멜리토폴을 탈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크림 대교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크림 반도를 12월 말까지 공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림 대교 복구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